네,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 소식에도 전일 이제 국내 증시 상당히 안정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연휴 이후 첫 그리고 10월의 첫 거래일이 또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퇴원 소식이 전일 국내 증시에도 호재로 작용을 한 것 같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에 어떤 부분을 준비하고 대응하면 좋을지 조성우의 퍼스트 클래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DB 금융투자 잠실 지점 조성우 과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뭐 이발하셨나요? 좀 멀끔해지신 것 같은데. 아, 연휴 때 했는데 어제 못 알아보시고 오늘 말씀하시면 아, 제가 어제 못 알아본 거였군요. 네. 알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궁금증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시점일 것 같습니다. 오늘도 02-4875, 02-4875로 전화 주시면요. 저희가 시장에 대한 궁금증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조성호 과장의 시장에 대한 뷰 오늘의 주제로 공개를 하고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제 이제 국내 증시 안에서도 전 업종이 골고루 다 올라주면서 좋았는데 그중에서도 뭐 컨택트, 경기 민감 주들의 또 강세가 눈에 네. 띄었습니다. 어제 이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컨택트 관련 주들. 그렇죠. 어제 제가 네. 이제 연휴 기간 동안 시장 점검해드리면서 이제 다우지수의 선전, 그리고 이제 환율이 좀 강세로 돌아간 점. 네. 그래서 어제 시장에는 일단 컨택트 주가 좀 상대적으로 선전할 거라 봤는데 상대적으로 선전한 게 아니라 시장을 끌어버렸죠. 그러니까 상당히 그 의미가 있는 시그널이고 어제 뭐 이외에도 이제 그 그린 뉴딜 관련 주에 대해서도 아침에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그쪽이 시세가 많이 났었고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뭐 뭘 투약받았다는 것 때문에 뭐 제약 바이오도 좀 움직이고 그러니까 대체로 좀 연휴 기간 동안에 종합해봤을 때 어제 시장은 제가 좀 바라본 방향대로 움직였던 것 같고 하나 이제 틀린 게 유가는 급락했는데 SOIL은 올라버리는 근데 이건 역시도 의미를 가지는 그런 모습이 어제 좀 펼쳐졌어요. 일단 시장이 뭐 크게 빠질 것 같지는 않았지만 의외로 또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점. 이걸 일단 뭐 10월의 첫 거래일을 뭐 산뜻하게 뭐 출발해서 참 좋게 보고 있고요. 일단 코스피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죠. 뭐 다시금 좀 이제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 시장이 의외로 힘을 내주면서 60일선은 확실히 좀 안착. 60일선 제가 뭐라 그랬지? 실적선이잖아요. 실적선. 그리고 이제 내일 뭐가 있죠?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큰 어떤 이벤트와 지금 시장의 방향이 지금 동조화되고 있고 뭔가를 기대하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어제 이제 삼성전자의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지수가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면 이 추세선, 20일선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이 반등을 했다고 하지만 추세를 회복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20일선을 재차 이제 회복을 한다면 다시금 추세에 복귀할 수 있는 그런 구간까지 지금 와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면은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고 여기에 이제 어제 외국인도 화답을 해준 게 코스피를 약 1,700억 정도 매수를 해줬고 네. 환율이 어제 역내에서 6원 정도 하락해서 1,163원에 그리고 간밤에 뉴욕 증시가 많이 오르면서 여기에서는 1,157원까지 급전직하로 좀 다시 떨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린 삼성전자 외국인 환율이라는 이 세 개의 어떤 삼각함수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외국인과 환율의 이 논리는 여전히 우리 시장에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고 삼성전자는 실적 발표를 앞두고 조금 이제 지켜보자라는 심리가 있다고 하는 그 자리를 대신해서 네. 컨택트 쪽, 그러니까 경기 관련주 쪽이 많이 움직였다는 거죠. 자. 이런 의미가 무엇이냐. 그리고 여기에 또한 아까 말씀하신 트럼프의 조기 퇴원. 이게 역설적으로 시장에 좋게 작용을 하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네. 연휴 기간 동안에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 확진으로 굉장히 우려감이 컸었죠. 근데 그 우려감의 극단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혹시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이 심각하게 나빠지게 되면 대선이 뭐 연기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훨씬 더 미궁 속으로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는 구조였잖아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 퇴원하면서 일단 그런 극단적인 시나리오에 대한 가능성을 제거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 퇴원했다라는 것은 대선이 적어도 연기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안도감을 시장에 주었다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미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 확진과 지난 연휴 기간 동안에 1차 토론회에서의 네.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 이전 투구 전략이 의외로 먹혀들지 않으면서 바이든 후보와의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실제로 대선에 임박하면 할수록 박빙으로 치달으면서 더욱더 좀 불확실성이 커지는 그런 시나리오가 아니라
이제 뭐 볼 것도 없이 이제 바이든 쪽으로 이제 시장이 다시 한번 배팅을 하고 있는 이런 양상. 여기 트럼프가 퇴원을 빨리 하면서 대선 연기에 대한 불확실성까지 제거해버린.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 확진이 시장에 지금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많이 움직였던 이 컨택트주. 요게 좀 심상치가 않아서 좀 볼게요. 네. 일단 대표적으로 철강 금속을 한번 보죠. 철강주 잘 어제 봤죠. 포스코 현대제철. 네. 얘들이 뭔 일 있어? 왜 이렇게 올라? 그죠? 어제 포스코가 한 4%대 상승을 했고 현대제철이 무려 9%대 네. 급등을 해버렸죠. 이게 가지는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이걸 좀 파악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섬유의복. 섬유의복도 이것도 컨택트죠. 왜? 노동 집약 산업이잖아요. 그죠? 일단 섬유의복이.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섬유의복의 소비가 늘어난다는 것은 누군가 옷을 많이 산다는 이야기고 그렇다면 어디 나간다는 의미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역시나 이것도 컨택트의 범주 안에 들어있는 경기 소비재. 그죠? 이쪽이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 이제 운수 장비. 사실 요즘에 이제 현대차가 수소차 모멘텀으로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지만 자동차도 기본적으로 컨택트, 그죠? 그렇죠. 네, 이런 상황인데 네. 이제 여기에 정책 모멘텀까지 붙어 있기 때문에 더 강하게 올라가서 시장에 이미 주도주로 지금 부각이 돼 있는 상황이고 여기 운수 장비 안에는 이제 어제 그 현대차가 한 4%대 급등하고 기아차 무려 10% 급등을 해서. 이 운수 장비가 이제 자동차의 어떤 이 급등으로 좀 많이 가려진 측면이 있지만 어제 조선주도 상당히 좋은 흐름이었다. 그죠? 네. 요 부분. 조선주도 대표적인 경기 관련주죠. 자, 여기 이제 전기전자 한번 볼게요. 사실 그래요. 전기전자. 얘가 컨택트냐, 언택트냐. 사실 의미 없어요. 그냥 전기전자는 네. 그 자체로 시장이다. 아니, 대한민국 시가총액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업종인데 이걸 컨택트, 언택트로 굳이 구분을 지을 이유가 있느냐. 그리고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내일 있는 거기 때문에 또다시 이제 내일은 삼성전자 실적을 확인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걸 보는 건데 네. 전기전자조에 다시금 힘을 내준다는 것은 일단은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의 계절이 좀 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트럼프의 코로나 확진이 역설적으로 시장에 새로운 간판을 걸게 되는 그런 계기로 작용하는 게 아닌가. 왜냐? 이미 시장이 많이 오를 만큼 올랐다는 생각들은 시장 참여자 누구나 사실 다 하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카카오나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많이 조정을 좀 받았었죠. 그런데 여기서 시장이 이제 재차 올라갈 때 그렇다면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그런 녀석들 멱살을 다시 끌고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이제 새로운 얼굴, 새로운 주인공이 등장할 것이냐. 그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네. 저는 새로운 그러니까 저는 사실 여기 와 가지고 단 한 분의 여러분들께 LG화학을 뭐 사실한 매수 의견을 드린 적도 없고 했지만 다른 쪽에서 저는 한번 기회를 찾아보겠다고 했지만 이제 시장의 여러 좀 여건들이 좀 이쪽을 좀 가리키는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또 새로운 트렌드에 또 초입에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서 오늘은 종목도 갖고 왔습니다. 오, 네. 아니 뭐 추석 연휴 이전에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추석 연휴 이후에 우리가 이제 시장을 네. 좀 보고 본격적으로 뛰어들자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좀 네. 눈에 들어오는 종목이 있으신가 봐요. 예, 네, 뭐 네. 많이 봐왔던 종목인데 이 타이밍을 좀 기다려서 오늘 제가 종목을 하나 말씀드리고 공격수로 편입할 겁니다. 일단 금강공업이라는 종목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이 종목이 일단 연간 실적 추이 한번 보시죠. 일단 기본적 객관적으로 싼 주식이다. 이걸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 이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 일단 조선 관련한 선박 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배관용 강관 같은 그 이 파이프 같은 걸 또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폼이라고 하죠. 이제 건설 장비에 쓰이는 이게 건축 자재로 쓰이는 이제 폼을 하고 있는데 이제 폼 같은 경우에는 업계 1위가 이제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삼목 S폼이라는 종목 아실 거예요. 거의 걔들이 이제 업계 1위고 금강공업이 업계 2위고 이제 그 모멘텀이 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네. 자,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 상당히 견조하죠. 어지간한 뭐 중견기업 못지 않은 그런 영업이익 추이를 계속 보여주다가 작년에 좀 실적이 많이 좀 부진해진 요인이 있죠. 이것은 뭐냐면 최근에 주력으로 삼고 있는 알루미늄 폼. 요게 이제 한때 짭짤해가지고 경쟁업체들이 좀 난립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 경쟁이 일어나면서 약간의 좀 치킨게임. 요게 좀 이루어졌었죠. 그러다 이제 작년에 좀 실적이 그래서 단가 경쟁 때문에 많이 좀 부진해졌는데 뭐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좀, 일부 이제 한계해온 경쟁업체들이 이제 만세를 부르면서 다시 이제 네. 단가가 회복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선박 엔진 부분 자회사인 KSP의 실적이 이제 계속 성장이 되면서 연결 재무제표에도 좋게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주당 순자산이 무려 11,000원인데 지금 주가 수준이 4,000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PBR이 0.35 그리고 작년에 실적이 일부 좀 부진해졌지만 연평균 300억대 영업이익을 내면서 현재 시가총액은 불과 1,000억.
너무 싸죠. 네. 네. 1년에 300억 정도 버는 회사가 시가총액이 1,000원이다. 제가 이 내용을 그냥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코스피 200이나 코스닥 150을 중심으로 사실 포트를 꾸려 나가는데 공격수다 보니까 좀 이제 소형주 쪽에서 좀 변동성을 노리는 측면들도 있죠. 그런데 이런 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리포트나 이런 것들이 좀 충분하지 않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이런 종목들 갖고 올 때는 항상 이 회사 IR에 전화를 합니다. 회사 현황이 어떠냐? 네. 아, 좀 기본적으로 해요. 통화하셨어요? 그, 네, 그 정도 파악을 네. 하고 나서 다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고 그래서 일단 폼 쪽에서 일단 단가가 회복이 되면서 실적 개선세가 지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조선 철강주들이 어제 움직이는 건데 얘는 이제 기본적으로 철강 금속 업종 내에서 조선 기자재 선박 엔진 부품을 하고 있고 네. 또 철강용 그 이 강관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방 업체 또 업황 개선에 따라서도 모멘텀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일단 차트 보시죠. 네. 자, 뭐 일단 일봉을 보시게 되면 주가 수준이 뭐 상당히 부담이 없죠. 예, 부담이 없어요. 부담이 없고 자, 그리고 이제 주봉으로 한번 보시더라도 주봉으로 쭉 길게 늘어보게 되면 더 부담이 없죠. 뭐 사실 길게 보면 뭐 거의 뭐 바닥에 있는 그런 주식이라 볼 수 있는데 자, 모멘텀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자, 배관용 강관 알루미늄 폼 이것은 다 어디에 들어가죠? 리모델링, 재건축 이런 데 들어가죠. 자, 그럼 현대리베트나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리모델링 기대감으로 다시금 반등을 하고 있죠. 자, 리모델링 수혜주로도 일단 묶여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 선박 엔진이나 강관 이 부분이 이제 결국엔 조선 철강 업황하고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근데 어제 포스코나 현대제철의 급등과 조선주의 반등 이걸 봤을 때 이런 쪽에서도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 사실 이걸 말씀을 드릴까 말까 고민했는데 이 종목이 그 고려산업이라는 종목의 그 최대 주주예요. 47.4%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고려산업은 아시다시피 이제 야권의 대권 주자와 또 관련한 종목이다. 그래서 뭐 누군지 제가 인물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또 일종의 또 정치 테마주로서의 그런 모멘텀도 가지고 있다. 자 이건 그러니까 양수 겸장이 아니라 양수 삼장이 됐죠. 그러니까 이런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요 이런 모멘텀이 많으면 구슬이 서말이에요. 그럼 뭘로 깰진 저도 잘 모르게 솔직히. 근데 이제 저는 그래도 원칙적으로 정석적으로 조선이나 철강주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서 갖고 온 것이지만 이거 이외에도 리모델링 관련주 테마로 묶일 수도 있고 또 뭐 정치 테마로 묶일 수도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좀 구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가지고는 왔어요. 싸서. 그런데 네. 뭘로 올라갈지는 저도 솔직히 좀 궁금해요. 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조선 철강 업황 개선 기대감, 어제 조선주 철강주가 움직였던 거에 대한 후속작용으로서 일단 기본적인 모멘텀을 좀 말씀을 드리고 네. 목표가는 일단 4,600원 제시해드리고요. 4,600원을 제시해드리고 목표가 만약에 도달한다면 이제 분할 매도하면서 수익 관리를 좀 하시고 선절 가격은 3,800원을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종목을 오랜만에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퍼스트 클래스 종목 전술도에 금강공업이라는 공격수가 이제 네. 배치가 됐는데 저희가 앞으로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퍼스트 클래스 뭐 시장 얘기 전해드렸고요. 오늘 이제 또 많은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어떤 게 접수가 됐는지 한번 쭉 정리를 해볼게요. 네, 전화와 문자로 이제 접수가 됐습니다. 문자로 뭐 전기전자 업종 하반기 주도주 될까요? 라고 글 남겨주신 분도 있고요. 전화도 오늘 많이 접수가 됐네요. 메디톡스 나노신소재 SO1 종목 상담 궁금하다라고 또 문의를 주셨습니다. 저희가 방송이 끝난 이후에 추후에 또 연락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좀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성호의 퍼스트 클래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지금까지 DB금융투자 잠실지점 조성호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